안녕하세요. 월곡 꿀벌농장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분봉이 완료돼가는 단계에서 이제 남은 거는 밥 주고 설탕물 주고 돈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봉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양 시스템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우리 설탕 탱크는 200리터 통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규격은 25mm입니다. 25mm 피팅에 볼밸브, 25mm 사치기, 그리고 25mm 동바, 이제 15mm 분배기. 그래서 그리고 호스는 14mm 양봉 자재에서 이제 여기 취급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14mm 호스를 사서 꽂았습니다. 뭐 15mm 꽂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갈라져서 앞열 가고 또 여기 갈라져서 이렇게 뒷열 저런 식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각 볼트마다는 이렇게 14mm에 6mm T, 그리고 5mm인지 6mm인지 분기 밸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닥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하다 느낀 건데, 이 손으로 이 호스를 넣다 보니까 자꾸 그 화분 채집기 설치하고 그러는데 걸리적거려서 이번에는 아예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8mm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사양기는 이쪽 좌측 끝에 붙여놨습니다. 움직이기 귀찮아서 아예 놔버렸습니다. 논대를 한번 볼게요. 빙통이 분봉을 실패한 통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사양기를 좌측 끝에 떠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 사양수 양을 조절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닫아서 조금만 써요. 뭐냐면 이거 세력이 약한 애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줬다가는 도봉이 붙기 딱 좋아서 차라리 조금 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것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뭐 급수용으로 쓰든가 뭐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양수를 어떻게 볼탱크로 만들어서 보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에 설탕을 전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하게 타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타가지고 다시 넣으면 되니까 하는 편이고, 뭐 다른 설탕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구하기 편한 그냥 백설탕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설탕이 자꾸 올라서 이거를 지금 한 포당 14,500원에 샀습니다. 15kg짜리 줄 겁니다. 값이 오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설탕 넣고 이렇게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뭐 당당히 뭐 쓸 통이 없어서 일단은 넣습니다. 일단은 캐포식
만들어야 되겠어요.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 물을 넣겠습니다. 설탕부터 넣으면 좋은 게, 물부터 넣었을 때는 잘못하면은 이게 넘치거든요. 근데 설탕부터 넣고 물을 넣으면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너무 아주 탈랑탈랑하게는 안 넣겠습니다. 빠지네. 쓰겠습니다. 이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믹싱기예요. 저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믹싱기를 저는 왼쪽 방향으로 돌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돌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돌리십시오. 채울게요. 그리고 저는 이 수중모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수중모터는 120W 짜리네요. 뭐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근데 쓰기는 딱 좋은 것 같긴 한데 가끔가다 이렇게 힘이 조금 딸린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됐습니다. 얘는 퇴근을 하고요. 아, 스위치 올리겠습니다.
개미가, 개미가. 사탕 냄새가 나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한국자 않은 설탕을 녹이려고 우주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온 사양수만 제가 물탱크에다가 갖다 쓰면 되면 끝납니다. 이걸로 월곡 꿀벌 농장 사양수 타기 및 사양수 공급 방식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